자, 오늘은 리뷰 중인데요. 리뷰인데 미라이 웨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라이가 그 일본말로 미래라는 뜻이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 웨지가 그 옛날에 그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웨지나 이런 금속 가공 기술이 그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사무라이 시절에 그 칼을 이렇게 잘 갈고 닦고 하던 그 기술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산업의 역군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금속 가공의 길을 돌려가지고 잘 됐다는 뭐 이렇게 그런 그래도 기술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웨지류나 아이언류는 그 금속 가공을 할 때 그라인더로 이제 연마를 하고 가공을 하고 깎아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3대 장인이 있습니다. 그 명인이라고 그러죠. 3대 명인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그 조디아 골프의 치바 후미우라는 분이 있고요. 미우라 기켄의 미우라 가츠히로라는 분이 계시고 다이와에서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반노 미노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만든 그 제품이 미라이입니다. 미라이 웨지라고 해서 미라이 골프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라이 골프라는 거는 그 미라이 고교라고 해서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계열사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미라이 공업의 그 기업 정신을 이어받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게 뭘 하는 회사라면은 골프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 기업의 어떤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어받았는데 이게 그 일본 다이제스티 그 잡지에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참신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봤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웨지의 특징은 뭐냐면 3D CNC라고 해가지고 통쇠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재단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그 정교한 그 공정으로 웨지 하나 만드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느낌의 웨지이네요. 그리고 이제 샤프트의 경우는 트루템프 샤프트가 껴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들어보면 약간 묵직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직 쳐보진 않았으니까 스윙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웨지로 제 카메라를 지금 쳤어요. 지금 친 카메라를. 그리고 이제 초정밀 그루브라고 해가지고 그루브가 다른 것들은 이제 V자인데 얘는 이렇게 D자입니다. D자. 그래서 당연히 스핀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스핀이 엄청 많이 걸리고 볼도 많이 깎아먹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쳐보면 알겠죠. 클럽은 48도, 52도, 56도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바운스는 6도, 10도, 12도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온다고 하네요. 무게는 468g에서 477g 정도.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웨지의 무게죠. 밸런스는 D4. 그리고 웨지이기 때문에 샤프트는 좀 S급입니다. S의 무게가 115g짜리 샤프트가 껴있어요. 그래서 웨지가 일단 풀네임이 미라이 갤럭시 3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3대 명인 중에 한 분이 이 그라인더를 제작을 하고 하나 만드는데 다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3D CNC 밀링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스핀이 잘 걸린다는 거 이런 거를 실제로 나가서 쳐봐야 되는데 저희는 나가서 못 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장에서 치면서 그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56도 웨지이기 때문에 한번 쳐보면서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근데 약간 무게감은 사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뭔가 착 하면서 확실히 약간 그 제대로 갉아먹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확실히 느낌이 일반 웨지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뭔가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 느낌이 묵직한 느낌보다는 좀 가볍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실제 무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이 감각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팍 파고드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그루브 때문에 이게 앞을 엄청 갉아먹어요, 공을. 그러니까 연습장 프로들이 되게 싫어하겠어.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갉아먹는 게 이렇게 백스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 어우, 지금 보면 공 껍데기를 엄청 갉아먹고 있어요. 확실히 그 스피닝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고, 이 손에 오는 그 타구감이나 이런 느낌은. 자, 제가 실제로 좀 쳐봤는데요. 이 타구감이 그 묵직한 느낌보다는 뭔가 날카롭게 이렇게 샥 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스펙은 상당히 무거운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가볍게 휘두를 수 있는 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물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샤프트를 좀 조절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뭐 이런 웨지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 볼을 많이 깎아먹으니까 스핀 양도 굉장히 크겠죠. 쇼게임에서 자기의 웨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코어가 결정이 되니까, 이 지금 미라이 웨지처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생산되고, 일본의 3대 명인 기술자가 5시간에 걸쳐서 만든 것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지금 인터넷가를 찾아보면 12만원대예요. 어떤 건 11만 얼마도 있더라고요. 뭐 모양도 굉장히 괜찮고, 무광 비슷하게, 유광인지 무광인지 약간 무광의 그런 그라인더 면을 가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웨지들도 가끔 이제 웨지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좀 약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웨지의 그 사양이 3개밖에 없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48, 52, 56 요 3개밖에 없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뭐 일반적으로 초보들의 골퍼들이, 초보 골퍼들이 사용하는, 요즘에 뭐 양산클럽도 굉장히 비싼데 뭐 한 15만원, 16만원 하는데, 이런 것도 뭐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네,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